1910년 레이크 하임즈의 작은 마을 아셰에 사는 14살짜리 소년은 비행을 꿈꾼다. 스스로를 비행사라고 부른 소년은 후에 독일의 최고 조종사가 됐고 31년 뒤에는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관통시켰다. 나치스가 갈고리 십자장을 두른 그의 관을 두고 장례 행렬을 거행하고 있다. 육군 원수이자 항공부 장관 헤르만 괴링은 그가 시험 비행 중 추락사라는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장례식장에서는 거진 눈물을 흘렸다. Jetzt müssen wir Abschied nehmen. Unfassbar ist uns der Gedanke, dass du, mein lieber Udet, nicht mehr unter uns weilst. 거짓말이었다. 그가 우데트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하늘을 나는 게 꿈인 우데트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비행은 열정적이어서 한 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영화를 찍을 당시 자신이 행복한 소년이라 했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였다. 종이로 만든 그의 꿈은 후에 강철과 파멸이라는 악몽으로 돌아왔다. 그는 급강하 폭격기라는 뜻의 수트카를 고안했다. 휘청을 울리는 굉음을 내며 표적을 정확하게 맞춘 이 폭격기는 2차 대전에서 악명을 떨친 무기가 되었다. 우데트가 나를 포함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모두 똑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비행은 목숨을 내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시가 상자 안에 든 우데트의 편지, 휴대용 수첩, 달력, 애매한 표정의 사진들이 그의 인생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입증한다. 이것들이 그의 인생을 대변해준다. 1차 대전에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는 62기 격추 기록으로 독일 최고의 훈장인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복한 소년의 3살적 모습이다. 뮌헨에서 자란 그는 꽤 부유한 부모의 외아들로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나는 기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자르 강 옆에 있는 오토 항공기 공장을 구경하면서였다. 울타리 틈으로 나무와 전으로 인조새를 만드는 걸 구경했다. 비행하는 꿈은 자유를 향한 꿈이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1914년 8월 1차 대전이 광적으로 시작됐다. 모두들 자원입대했고 18살의 우데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검사관은 우데트의 의욕을 꺾어놓았다. 건강했지만 160cm의 단신은 전투에 부적합했다. 입대 불합격, 탈락됐다. 우데트는 부자 아버지에게 받은 모터사이클로 전투에 참전할 특권을 얻었다. 마침 독일 자동차 클럽이 독일 군대의 운전병 지원자를 모집하는 중이었다. 드디어 입대하게 됐다. 전쟁터는 잔인한 살육의 현장이었지만 처음 1년 동안은 애국심에 불타 온몸을 던졌다. 어차피 전쟁 영웅에겐 모험이 따르는 법. 때때로 부모에게 전쟁의 일상서를 부풀려서 쓴 편지를 보냈다. 1914년 8월 20일 스트라스부르크. 다행히 곧 전선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녀석들이 관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패줄 거예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를 땅땅 쳤다. 그러던 차에 두려움을 날리게 됐다. 엔진과 비행기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가 전투기 조종사가 된 것이다. 비행사는 공중의 기사로 영웅시 되었다.
전과 합판에 흔들리는 기계에서 폭탄을 던지는 공중전은 흥미진진해 보이지만 위험천만했다.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지령은 쓰러지는 모든 적군에게도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그는 본 비어토벤 남작의 비행중대원으로서 지령에 충실했다. 붉은 남작의 역할 모델은 우데트와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종사 헤르만 괴링이었다. 냉혈한이며 야심가이며 권력지향적 인간으로 후에 나치스의 독일 공군을 설립했다. 반면 쾌활하고 저돌적인 성격의 우데트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다. 전쟁 말기 독일에서 일어난 폭동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연합국이 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압수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꿈을 접어야 했다. 우데트는 뮌헨에서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 그의 고급 아파트 근처에는 또 다른 재향 군인이 살고 있었다. 상병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였다. 그는 이제 막 작은 당의 당수가 됐고 그 둘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 우데트의 유일한 열정은 비행이었다. 부유한 미국인의 자본금을 빌려 우데트 항공기 회사를 차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제작자라고 불렀다. 불평등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항공기 제작이 금지됐기 때문에 첫 원형은 닭장에서 비밀리에 제작해야 했다. 후에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비밀 재군비를 추진한 독일 군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대주었다. 우데트가 다시 한번 날게 됐다.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독일인과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관객 앞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묘기를 선보였다. 전투 연습이 서커스 고개로 돌변했다. 지면 위에서 공중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날개 끝으로 선수권을 걷어올리는 사람도 없었다. 가장 아슬아슬한 묘기 중에 하나는 플라밍고기의 엔진을 끄고 프로펠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 돌기를 하는 것이었다. 역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활주로를 향해 느리게 하강했다. 활주로 위를 따라 내려가다가 착륙점에 석분에 내려앉는 공중 비행 방법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데트는 진정한 고개사처럼 위험을 조절할 줄 알았다. 마치 새가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비행 기술이 정말 뛰어났죠. 그와 비행기를 타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새 같았어요. Wenn ich mir frau mit der Fliegerei ist das so eine Sache. Viele, viele fühlen sich berufen, aber nur ganz wenige sind auserwählt. 천재적인 조종사의 비행은 예술이었다. 무모할 정도의 용기로 이자르강 다리 아래를 통과했다. 발랄의 뮌헨의 중앙 철도역이 보인다. 영화에서 조종사 역을 맡은 그는 세링게트 평원 위를 날았다. 영화 SOS 아이스버그를 찍기 위해 그린란드 빙산 사이를 날았으며 친구 레니 라이펜스탈도 출연했다. 담력이 아주 셌어요. 늘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충돌 위기를 넘기곤 했죠. 비행사로서 지녀야 할 모든 기질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절대 한계를 거침없이 소화해냈으니까요. 광신적인 비행기 고개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는 1920년대의 광란의 조종사였다. 베를린 시민들에게 유명했다. 유명 레스토랑은 그를 위해서 좌석을 준비해 놓았고 난잡한 파티에는 늘 우데트가 있었다.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죠.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를 잘 띄우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일행과 어울리다가도 어느 틈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셨으니까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술집에 가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며 파티에 온 여자들을 유혹했다. 보게도 했다. 풍에 겨울 때는 꼬냑과 샴페인을 따라내고 접시와 유리잔 돌리기 묘기를 부렸다. 입술에 안전핀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고행성 묘기라고 불렀다. 그의 주변엔 늘 여자들이 많았어요. 왜 여자들이 그에게 집착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보기에 그는 남자로서 여자에게 별로 잘해주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걸 원했거든요. 그가 여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자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았죠. 그는 주지는 않고 여자가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쪽이었어요. Und was gefällt Ihnen am besten hier? Nicht die Frauen? Nein. Wirklich nicht.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상처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건 다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데트는 젊은 여배우 에히미 베세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1933년 그녀가 딸을 낳았을 때 레이크 에이브세에서 친구들과 즐기던 우데트가 전보를 보냈다. 수고했어. 이름은 아내 마리로 할 테니 답장 줘요. 에이브세 호텔에서. 이때 그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에 있었다. 또한 그는 정치에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를린의 정부 기록 보존소다. 이 파일 중에는 당시 우데트의 정치적 성향을 말해주는 서류가 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원이라는 증거다. 나치가 정권을 잡자마자 입당했다. 당원 카드의 징업란에 비행사라고 적었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1933년 5월 1일 가입했다. 왜 비정치적인 비행사이자 플레이보이가 나치당에 가입했을까? 부딪힐 수 없는 유혹 때문이었다. 히틀러의 위상이 높아졌을 때 우데트는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거기서 그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지만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다. 미국 신문에 유명한 에이스 조종사 우데트가 히틀러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거짓 기사가 실린 이유는 가장 화려한 고개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커티스 호크 때문이었다. 입당 조건으로 두 대의 커티스 호크를 주겠다는 괴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괴링이 속임수를 쓴 거죠. 우데트가 나치스 당에 입당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자 괴링이 대신 미국 비행기 두 대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우데트에게 미국에 가서 직접 커티스 호크기를 운반해 오라고 유혹한 겁니다. 한꺼번에 두 대의 커티스 호크기가 생기자 아이처럼 아주 좋아했어요. 아이와 새 장난감. 이 비행기는 우데트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수직 상승, 수직 하강, 비행 엔진이라 불리는 700마력의 기적의 알루미늄을 위해 우데트는 그의 영혼을 팔았다. 대담한 이륙과 수직 강하가 우데트에게 불길한 생각을 일으켰다. 이 전투기는 히틀러의 첫 번째 공포 무기였던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의 모델이 되었다. 크라코 벌판에서 발견한 이 비행기는 바로 우데트의 꿈의 비행기인 커티스 호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2차 대전에서 사용한 가장 끔찍한 무기 중 하나가 됐다. 우데트는 이 1인용 좌석에 앉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범을 보이곤 했다. 일레발을 사용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다. 이 조종관으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우데트의 묘기시호는 한층 더 심각해졌다.
마지막으로 이륙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프로펠러가 회전한다. 이 유혹의 목소리가 우데트를 파멸로 몰아. 1933년 1월 30일 수상으로 임명된 히틀러가 정권을 이어받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감지했다. 우데트는 잘못됐다는 걸 몰랐을까?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위대한 비행사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데트의 집으로 가보자. 너무 자라버린 소년의 스포츠 트로피와 기념품들이다. 세계 대전에 잡다한 물건과 비행기를 격추시킨 상으로 받은 트로피들이다. 붉은 남적의 초상화다. 최고의 영예 훈장을 단 젊은 시절의 씩씩한 우데트다. 자만심이 강했지만 그만큼 고독을 즐겼다. 모든 방문을 사절하고 우울감에 빠졌다. 점점 와인, 맥주, 꼬냑을 포금하기 시작했다. 목수에게 이동바를 만들게 해서 자신의 모든 비행기의 기본 장비로 달았다. 흔들려도 깨지지 않도록 유리잔을 조심히 실었다. 비행마다 늘 술을 마셨다. 그의 세대는 과음을 남자답다고 여겼다. 우린 서로 마음이 통해서 브랜디 한 병을 마셨다고 칼츠 그마이어는 회상했다. 그는 우데트를 다룬 연극 불운의 장군의 작가였다.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늘 술에 젖어 살았지요. 비행을 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꼬냑을 마시는 일이 잦았어요.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셨죠.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봐 초조해하셨어요. 불안의 원인 제공자는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공군을 설립하고 있던 자신의 오랜 전우인 괴링이었다. Deutsche Arbeit, deutsche Erfindung und deutsche Organisation haben hier nun der Welt einen neuen Beweis ihrer einzigartigen Kraft und Stärke gegeben. 괴링은 공군을 대표하는 역할 모델이 필요했다. 그가 지목한 역할 모델은 우데트였다. Wenn es auch mal schief geht, Jugend muss wagen. 젊은이는 용감해야 한다는 선전 문구는 우데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주간 뉴스 영화에서도 독일 제국 최고 사냥꾼 괴링의 옆에 있는 그를 보여주었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괴로웠다. 괴링의 숲에서 시체 냄새가 진동했다고 일기에 적었다. 독일 제국의 항공부는 괴링이 만든 거대한 기관이었다. 우데트는 항공부의 기술부장으로 임명됐고 후에 항공기 수석 감찰관이 됐다. 그를 지켜 세워주는 직함이었지만 과다한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그 기관은 어느새 감옥이 됐다. 항공부는 종양처럼 자라나서 3,000명의 직원을 거느렸다. 괴링은 항공부를 군사력의 중추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우데트는 자신의 신세를 만화로 그렸다. 책상에 묶여서 좋은 시절을 꿈꾸었다. 좌절일까 낙서일까. 자신을 희생자로 표현했지만은 실제로는 가해자가 되었다. 그는 플라밍고를 타고 하늘을 누비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고민에서 도피하려는 몽상가는 고민에 억눌렸다. 이미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걸 어찌하겠는가. 계약을 받아들였는지 산레모에서의 주간 뉴스 영화 촬영에 최선을 다했다. 평복을 입고 괴링과 함께 산보하는 그는 관광객 같았다.
짐짓 농담을 하면서 즐거운 척했다. 우데트는 상관인 게링의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웃었어요. 흰색 군복에 금빛 벨트를 메고 육군 원수의 지휘봉을 든 배불뚝이가 뒤뚱거리며 거리를 활보했다고 했죠. 흉을 보는 걸 즐거워했어요. 비웃음의 주인공인 상관과 이번엔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일까? 사실 이 시기에 그는 전쟁을 준비하자는 재군비 계획에 찬성했다. 채 2년도 못 되어서 공군의 인원은 3,400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6배였다. 베를린의 북쪽 100km 떨어진 메흐린이다. 공군은 시험대에 올려질 환상의 군사력이었다. 괴링의 녹슬어버린 자랑거리다. 이 경납고들은 기적의 무기라고 불리던 제트 폭격기의 원형이 된 1급 군사 프로젝트를 수용하던 곳이다. 1939년 7월 3일 이 철로를 타고 총통의 열차가 메흐린에 도착했다. 전쟁을 결심하게 된 여행이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보고 싶어 했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앞지를 수 없는 무기들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어왔던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히틀러 앞에서 우데트는 열정적이었다. 1차 대전에서의 폭격기 조정 경험이 풍부한 우데트와 괴링은 비행기의 급강화 폭격미사일을 보여주었다. 히틀러는 대만족이었다. 세계대전의 광기를 채워줄 독일인의 기술이었다. 우선은 비행기의 성능 시험이 필수적이었다. 우데트는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서 관중을 사로잡았다. 신기한 비행기일수록 가장 인상적인 공중묘기를 보여주었다. 괴링은 이게 바로 제 비행기입니다라고 자랑했어요. 히틀러에게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괴링은 자신의 공군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독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비행기들은 고작 원형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몇 가지 발전적인 부분이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제트기 엔진 개발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죠. 탁월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항공 기술의 우월성에 비해서 공업적인 생산 능력은 한없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료 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공군을 무적이라고 인정했다. 괴링은 환상을 품게 했고 우데트는 눈앞에서 보여주었다. 전쟁이 시작됐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공격했다. 우데트의 융커스 87 수축하가 폭탄 공세를 퍼부었다. 폴란드 군대는 맞설 여력이 없었다. 제리코 나팔이라는 폭격기의 사이렌이 폴란드의 하늘을 찢듯이 울리며 국민들을 공포 속에 떨게 했다. 강화 폭격은 조종사에게도 악몽 같은 기억을 남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조종사가 갑자기 수직으로 하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데트는 조종사들을 과대평가했죠. 자기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미국과 영국에서도 같은 비행기를 날려보냈지만 수평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충분히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죠. 제트미의 바르샤바다. 폭격을 당한 직후에 비밀리에 찍은 이 필름은 독일 공군의 공격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준다. 우데트는 자신이 이런 재난을 초래할 줄 몰랐던 것일까? 공격이 성공하자 히틀러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영화 배우처럼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항공부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히틀러에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공군과 지휘자들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괴링이 나 몰라라 하는 동안 우데트는 그의 목까지 떠안았다. 항공부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우데트는 신에게의 원행이 성공하리라 기대했지만 원료가 거의 바닥나 있었다. 또 그를 밀어낼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가 있었으니 공군의 제2인자 에리하르트 밀히였다. 우데트가 최고의 비행사지만 최고의 기술자는 아니라는 히틀러의 말에 동감했다. 어쨌거나 미리는 우데트를 꽤 질투하고 있던 게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우데트는 자신이 탐내던 자리인 수석항공 감찰총감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니까요. 미리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위대한 성취가였지요. 전쟁 전에 독일 항공사에서 사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우데트보다 지도력이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다음 해인 1940년 소련 대사관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나타난 우데트의 모습이다. 소련 동지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매우 안정돼 있었고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소련과의 평화가 지속될 것 같았고 알루미늄 부족 때문에 비행기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도 없어 보였다. 우데트가 의지한 또 다른 탈출구는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에게 비극적인 일은 전쟁이었어요. 오직 전쟁 발발이 그의 비극이었죠. 비극이 일어났다. 1940년 5월 10일 서부 전선인 브뤼셀의 상공에 스투카가 나타났다. 공군은 덩커크에 있는 영국 비행장을 향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고 프랑스 전투기는 지상에서 파괴됐다. 우데트는 자신의 마지막 대승을 축하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슈투카는 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우데트는 승리가 계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왔었지요. 전쟁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우데트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모국을 위해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달라는 호소문을 병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를 횡설수설이었다. 마지막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전쟁은 계속됐다. 히틀러는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영국을 폭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괴링은 독일 공군이 영국의 저항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호언장담했다. 영국과의 전투가 시작됐다. 우데트는 독일 공군이 실패할 것을 알았다. 슈투카가 날기엔 항공 거리가 너무 멀었고 속도가 느려서 영국 공군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다. 영국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오히려 영국의 저항력을 강화시켰다. 화염에 휩싸인 런던 거리의 모습은 정확한 전세 판단을 흐리게 했다. 독일 공군력이 약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우린 전투기를 타고 다시 돌아갔지만 영국과의 전투에서 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때의 소련 정도를 확인하거나 수백 대의 비행기가 실종된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로울 것이 전혀 없는 전투라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시 우데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각성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단 한 알만 먹어도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는 약을 한 주먹씩 곤약과 함께 복용했다. 도취감과 우울증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알약 속에 비행하는 꿈이 있었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빠져나와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우데트는
페르비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정신적 기질이 순전히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성취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당장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더 어울렸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단시간 동안 비행하는 모험에는 대단히 강하지만 조직체 내에서의 높은 위치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보다는 다른 무엇에 의존해서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욕구가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심한 자기 비하에 빠진 우데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병든 우데트 자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대한 무기 프로그램을 가슴에 얹혀놓고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는 그림입니다. 우데트가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한 괴링은 그에게 두 명의 의사를 달려서 블랙프레스트로 휴양을 보냈다. 빈자리는 그의 경쟁자인 밀희가 잠시 동안 이어받았다. 펠트베르크 산장으로 휴양한 우데트는 방문록에 보통 여행객처럼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관리자의 이름 밑에 가장 멋진 서체로 에른스트 우데트라는 사인을 남겼다. 방문객의 상태를 적는 칸에는 가차없이 신경과 육체의 쇠약이라고 적어놓았다. 전쟁이 일어났다. 1941년 6월 본인은 동부 전선인 소련이다. 우데트는 이번 전쟁이 모든 전선에 걸쳐 장기화될 것이며 소련의 광활한 벌판에서 패배를 맛볼 것을 알고 있었다. 전투기는 단거리 목표물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 거대한 땅덩이를 공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진격이 정체되고 말았다. 공군은 이 선전용 필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보병에게 물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무적 공군이라는 허풍 섞인 괴링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지나간 소리는 말할 수 없이 처먹겠다. 우데트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련에 산전포고를 하고 독일군이 소련으로 진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데트는 매우 깊은 절망과 혼란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레니,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거야. 바로 이 말이었어요. 레니, 우린 이길 수 없어. 그가 했던 말은 뭔가 잘못돼가고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1941년 8월, 괴링의 열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육군 원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작전 회의를 열었다. 상황을 보고하는 동안 한쪽 옆에 서 있는 우데트는 얼굴에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달 뒤 그는 총으로 자살했다. 자살하기 몇 주 전에 잔뜩 취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다 지겨워. 우린 전쟁에 지게 돼 있어. 그리고 다른 비행사에게도 말했어요. 아, 비행기를 고쳐봤자 소용없네. 너무 늦었다고. 그는 고위 관직에서 독일 제3제국을 위해 일하면서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항공부는 그가 죽기 몇 주 전 선전용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감에 찬 포즈를 취해보려 했지만 예전의 그 쾌활한 영웅은 아니었다.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빛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늘이 담겨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24시간을 재현해보겠다. 11월 16일은 아주 화창한 날씨의 일요일이었다. 몇 사람이 베를린의 히어스트라제에 모였다. 우데트와 전 비행기 기술자인 바이어와
우데트의 연인인 잉게 블라일이었다. 후에 그녀는 우데트가 기분 나쁜 농담을 하며 에겐을 낙엽더미 속에 파묻으려고 했다면서 울적한 마음을 이상한 행동으로 풀려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스탈로페네르 알리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갔다. 오후 1시 그들은 우데트의 이동바에 앉았다. 원하는 만큼 실컷 피우게 마지막으로 줄 건 이것밖에 없군 하고 바이어에게 말했다. 우데트는 그들과 시가를 피우면서 몇 시간 동안 브랜디 한 병을 깨끗이 비웠다. 지난 시절을 얘기했다. 바의 옆에 있는 벽은 비행기, 친구, 연인의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잉게 블라일은 후에 우데트가 매우 불안해하고 계속 술을 마셔서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웃어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른 오후 바이어가 자리를 뜨자 우데트와 잉게는 소파에 앉아 계속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쉬지 않고 얘기했고 그녀도 말리지 않았다. 폰 리엔토벤의 비행 중대에 들어간 경위와 공중의 기사가 된 뒤에 승리를 거듭한 얘기를 하며 그때는 참 잘 나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비행광들이 어떻게 바젤의 쿠페산에 모였는지까지 매우 편하고 즐겁고 안락했다. 그린란드에서 레니 펜스탈과 SOS 아이스버그를 찍던 시절은 행복에 겨웠다. 비행에 대한 소년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는 야생의 사자와 기린을 찍었다. 그의 영화 제목은 아프리카를 나는 신기한 새였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괴링에 팔아넘기고 엉뚱한 곳에 서 있었다. 광적인 무기 계획을 달성할 수 없던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초저녁 잉게 블라일은 의기소침해진 우데트를 위해서 친구인 윈터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의 놀이동무가 된 그는 동심으로 돌아왔다. 내일부터는 에른스트 아저씨를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자 소년이 웃었다. 비행기 놀이를 했다. 7시 반 식탁에 붉은 양배추를 곁들인 오리요리가 나오자 저 오리가 꼭 나갔군.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없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 식탁 위를 장식한 붉은 꽃과 붉은 양초가 엄숙한 장례식 같았다. 기분이 좋아진 우데트는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계속 농담을 했지만 누구나 맞장구 치지 않았다. 계속 술을 마시며 말리지 마, 이게 마지막 브랜디야라고 고집을 피웠다. 한 잔 더 마셨다. 브랜디, 사과로 만든 과자, 블랙커피를 마시고 시가를 피웠다.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죽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죽는 사람 못 봤어. 윈트가 잉게 블라일에게 속삭였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다.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새벽 1시에 윈터의 집에서 나왔다. 우데트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의 우울증을 견딜 수 없게 된 그녀는 그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다시 기분이 들던 우데트는 유행가요를 부르다가 갑자기 우린 결혼해서 이 지루한 전쟁에서 싸우는 대신 아이를 낳아야 되라고 말했다.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아침 8시 반쯤 잉게 블라일은 우데트의 전화를 받았다.
후에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침착했다고 진술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라고 말했다. 전화기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에른스트 우데트는 책상에 앉아 콜트식 자동 권총으로 자살했다. 술과 약물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실패와 범죄와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최후의 수단은 죽음이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 미스터리는 마지막에 우데트가 우울증을 분출한 말이다. 침대의 머리판에 립스틱으로 무슨 말인가를 휘갈겨 써놓았지만 그의 부관이 발견하자마자 깨끗이 지워버렸다.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 40년 동안 보관된 이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다. 우데트가 죽던 날 밤 잉게 블라일이 서술한 내용이다. 우데트가 쓴 세 문장이다. 사랑하는 잉게, 왜 날 떠난 거요? 철인, 넌 나를 속였어. 괴링을 뜻한다. 밀리, 이 나쁜 녀석. 목격자, 잉게 블라일의 서류. 에른스트 우데트는 한때 동독과 서독의 무인지대로 분리되어 있던 베를린의 상위군인 공동묘지에 누워있다. 괴링은 그가 영웅처럼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비석에조차 그가 조종 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위대한 비행사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악마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우데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악마의 손에 휘둘리고 말았다. 하늘을 날았고 나의 인생은 지상에서 빛난다.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뉴그랜저 XG. 112년 역사의 알리안츠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든든한 힘, 알리안츠 생명. 웅일리시군요. 이리로 오세요. Attention please. 편안한 시간 되세요. 017이시네요. 다르게 모십니다. 또 하나의 자부심. 스피드 011 리더스 클럽. 소중한 순간. 코닥 맥스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이죠. 걸었어요. 빠르게 움직여도 정말 선명하죠. 아, 나도 코닥 맥스 쓸걸. Share the moment, share life. 나무야. 나무가 새로 태어납니다. 나무의 가능성을 넓혀갑니다. 나무가 꿈꾸는 동화 같은 세상. 뉴 워드 크리에이터.